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지금 건조기에 늘 금화균 잎을 지금 어제 따서 저희 채반에 놔뒀는데 조금 시들으라고. 근데 오늘 아침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금화균이 10월, 9월 아침에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꽃피는 게좀 늦어지네요. 그래서 딱 만약에 다른 때였으면은 이게 활짝 폈을 텐데 아직 꽃이 활짝 안 피고 요렇게 꽃이 요 정도. 확실히 이게 식물들이 참 신기한 게 계절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금화균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작물이. 그래서 오늘은, 9월 날씨가 추워질 때, 내가 오늘은 장갑도 안 끼고, 어제 여기 좀 정리를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금화균 꽃을 계속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잎을 좀 따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여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한 가지에서 이렇게 계속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잎을 안 따주면 이런 새 순이나 새 가지가 안 나오고, 요게 없으면 이제 꽃은 안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꽃이 피다가 여기 이제, 얘는 이 가지는 요거 두 개. 꽃송이 두개 남아 있잖아요. 요거 다 피면 이제 이 가지는 꽃이 이제 안 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잎을 좀 따서 건조기에, 한쪽 건조기 11개 채반인데, 그거 채워서, 돌리고, 이제 또, 고고싱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또 새로운 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이 또필 거고, 제가 지금 하나를 따서. 그럼 얘도 보면은, 이게, 밑에부터 꽃이 피거든요? 위에는 맨 나중에. 그래서 밑에 얘가 꽃이 내일 필 거고, 그 다음날 이렇게 꽃이 피겠죠. 그래서 금화균은 이렇게 재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지지대를 해주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끈을 고추끈처럼 이렇게 일렬로 쭉 해주면 좋은데, 하우스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잎 위주로 수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잎은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그리고 얘도 오늘은 꽃도 따고 잎도 따고 다 하려고.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얘가 잎을 많이 땄는데, 잎을 많이 따줘야 얘가. 그리고 벌레 생기는 거 문의하셨는데, 벌레는 지금 보니까, 초반에는 진드물이 많이 생겨요. 진드물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어떤 벌레가 생기냐면, 요렇게 뒤에. 요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요런 거. 아까 요런 거는 대부분 응애예요, 응애. 거미줄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사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금화균 같은 우리가 이제 약을 안 치니까 약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메뚜기, 사마귀, 뭐, 그 담배, 나방벌레, 그 다음에 여치, 그 다음에, 요즘은 진드물은 없는 것 같아. 진드물 있는 시기는 봄에. 봄이나 이제 얘가 막 아기 때, 성장할 때, 그때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또 마지막 시즌이라, 얘도 이제, 이렇게, 여기 씨앗이, 겨울 준비해야지, 얘도.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씨앗도 문의를 하시는데 씨앗은 지금 요 꼬투리 10개에 10,000원에 팔 생각이에요. 택배비가 우리가 4,000원에 나가거든요. 14,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 꼬투리가 10개면 한 1,000알 정도 돼요. 1,000알. 근데 이제 발알을 또 제대로 못 시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그래서 여유있게 하셨다가 뭐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10개만 달랑 가는 게 아니라 한 여유있게 갈 것 같아요. 뭐 10개든 15개든 아 15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네 10개는 아니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오늘 7시가 넘었는데도 얘가 이러고 있잖아. 신기하네. 이뻐 죽겠어. 그리고 보통 요때 이제 수확해서 얘가 오전에 얘가 수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얘가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꽃을 이제 말려 놓으면 근데 조금 늦게 수확하면 꽃을 늦게 수확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옆에 애처럼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건 어제 꽃이에요. 어제 꽃 얘는 오늘 꽃. 그래서 일찍 수확해야 얘가 향기도 안 빠지고 색깔도 안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걸 차로 뭐 마셔보신 분들 먹어도 되는 분들 내 몸에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분들은 이런 일찍 딴 꽃으로 만든 말린 거를 드셔야 되겠죠. 이거는 식품이 아니라서 네 미용용도로 네 사용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는 딸게 잎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도 씨앗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는 이제 쪽파가 저 옆에 이제 있고 어제는 쪽파 보여드리느냐고 어제 또 늦게 내가 여기로 올라오기도 했고 오늘은 조금 아까 아침에 마늘 보여드리느냐고 이렇게 이런 벌레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벌레를 잡겠다고 약을 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약을 안 쳐요. 여기 이거에는 약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순 위주로 마른 순은 안 따고 이제 새순만 이렇게 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화균은 이렇게 꽃이 7시가 넘었는데도 활짝 안 피고 이렇게 있네요. 네. 금화균 재배해 보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도 제가 한 시간을 통화한 것 같은데 세상에 농사라는 게 생각만큼 잘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실패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끝.